사실은 보고 싶었는데 안 보고 싶었다고 한 거 뻥이에요. 친구분 앞에서 막 안 보고 싶었다고 하시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. 근데 또 보니까 좋기도 하고. 아, 나 진짜 자존심 너무 없다. 얼음찜 막내딸에 쫓아다닐 때도 아니랬는데. 얼음찜 막내딸? 수산시장에 얼음찜 막내딸이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. 걔 별명이 얼음공주였는데 얼굴도 조그맣고 귀엽고. 그럼 얼음공주나 찾아가지 여긴 왜 와서 앉아있어? 근데 교수님, 교수님은 왜 나 안 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? 화나신 것 같은데. 내 이름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 같은 기분 알아? 저 김동구 아니냐? 저는 언제 나왔대? 아휴, 보지 마. 제 눈빛 이상해. 김동구? 김동구 이름이 왜 올리지도 마. 재수없어. 근데 그건 네가 알려준 거야? 바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. 그 페이퍼 컴퍼니에 돈이 들고 나면서 돈 세탁에 사용된 해외 계좌 이름. 오수재. 알아서 다행이긴 한데 너한테 또 뭔가 들킨 것 같고 또 쪽팔린 것 같고 그래서 너 안 보고 싶었어. 나도 그런 거 있어요. 차라리 들켰으면 싶기도 한데 또 끝까지 몰랐으면 싶기도 하고. 교수님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또 퉁쳐요, 우리. 안 좋은 일들만 몰아닥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조금만 기다리다 둘러보면 좋은 일들이 옆에 와 있어요. 일도, 사람도. 일도